샬롬 목포지구 세안대학교 1, 2학번 박수현 순장입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CCC 베이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CCC와 예배에 나가게 된 계기는 친구입니다. 꼭 와보라는 친구의 부탁이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5월이 되어 채플에서 여름 수련회 광고를 했지만 저는 남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플 후 기도 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도 무서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봤자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할 것이 뻔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단순히 동정심만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한테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기가 미안해서 핑계를 찾던 중에 돈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돈을 다 내줄 테니까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얼떨결에 그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기 전날까지 하나님이 진짜 있어? 말이 안 되지 않아? 라는 질문을 하며 투덜거리다가 결국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장에 도착하자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 길가에서 율동을 하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친구와 떨어져 모르는 사람과 어색하기만 했던 새 친구 반도 좋은 순장님을 만나 함께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고 재밌는 게임과 나눔을 하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름 수련회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해 조금씩 알고 느끼게 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친구와 떨어져 있는 새 친구반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찬양하며 뛰는 친구가 이상하게 느껴지던 저녁 집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찬양의 가사들이 저의 고백이 되고 즐거워지자 친구와 함께 저도 뛰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만 생각했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분석적이고 논리정연한 말씀에 집중도 더 잘 됐습니다. 특히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면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진화론을 믿던 저는 정말 대박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했다는 것만 생각했지 원숭이가 어떻게 생겨났을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생각해보니 창조론이 맞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에 오기 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어했던 여름 수련회였지만 그의 여름 수련회로 인해 내 생활이 변하고 나도 변화되어 가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름 수련회 기간 중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전도한 친구가 초조해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제게 스며들듯 다가오셨습니다. 수련회 이후 저는 계단을 오르듯 점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했습니다. 머리가 아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저의 마음이 죄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믿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어버리면 주님께 너무 죄송해질 것 같고 죄책감이 들 것 같아 피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모습까지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게 주님의 사랑은 가슴 아프도록 감사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찬양팀 캠퍼스 임약원 총단으로 사역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저를 이곳에 데려오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친구와 순장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학기 뒤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겪게 될 어려움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평생 순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저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샬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